안녕하십니까. 뉴스타트 박학근 TV의 박학근입니다. 저는 2012년도 1월 발병해서 전이 제발 총 4번의 암을 뉴스타트 생활로 치유하면서 11년째 살고 있습니다. 어제 정신 먹고 나와서 핸드폰 보다가 핸드폰을 탁 떨어뜨렸어요. 근데 이게 그 카바 안쪽으로 그냥 화면이 정면으로 떨어져가지고 이 액정이 나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2, 30만 원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날려버린 것 같아요. 그냥 액땜했다 치고 그냥 하면서 예? 가끔은 예? 그럴 때도 있잖아요.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?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창호도 들어오고 뭐 복도도 지금 하고 외부는 이제 비 때문에 잘 못 붙였는데 오늘 다 붙이고 그래서 추석 전날까지 공사는 계속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약속했던 그 시간까지 공사를 거의 9월 안에는 다 마무리 될 것 같고 그래서 준공을 빨리 내서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. 그 안에 편백나무하고 황토를 이제 이렇게 바르고 편백나무 이렇게 넣는데 아니 편백나무를 이게 하나씩 끼우려 그러니까 그 목공일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. 그리고 이 재료비도 엄청 비싼데 그래도 좋은 환경을 여러분들께 내 집에 오는 분인데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향이 편백나무를 붙여놓으니까 향이 너무 좋아요. 그냥 방도 아담하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맞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와 그런 데서 살면은 저도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앞으로 살겠지만은 이런 처음이거든.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근데 지금 막 한참 공사하는데 저는 거기 있어봐야 너무 저거 하고 귀찮은 존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자탄기 푸는 거 와가지고 모처럼 이 온두방에서 근데 요즘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좀 추워요. 그 쌀쌀하고 이럴 때에 이 감기 이 조심하십시오. 이 감기가 암 환자들한테는 이 진짜 이 위험한 그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명절 잘 보내시고요. 엊그저께 제가 선항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항암 선항암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그 우리의 모든 인프라를 몸의 인프라를 망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병원에서는 또 그걸 안 하면은 수술을 안 해줘요. 그게 잘. 그래서 정말 이제 그걸 하기 싫고 이러면은 그것을 이 의사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의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줄여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이나 현재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나 이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상황을 논리적으로 당신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자기 담당 교수하고 이게 상의를 하다 보면은 담당 교수도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. 그게 그리고 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병원으로 가고 의사는 수없이 많고 병원도 수없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한 군데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몸에 관련된 거니까 내가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누가 그거 해주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험자로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겪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 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당황스럽겠지만은 암이 이제 초보인 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.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말 안 들으면은 내가 이게 잘못해서 수술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
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. 어? 뭐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. 그러나 그렇게 겁낼 필요도 없고 그렇게 또 의사들이 비양심적인 의사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. 예, 그래도 내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내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권리를 얘기를 해야지만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. 저도 처음에 얌전한 이 양처럼 의사 선생님 하면서 뭐 거기에서 완전히 뭐 죄인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처분만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다니고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자기 몸도 아니고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지 않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. 그래서 그게 깨달은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당신이면 이렇게 하겠나 당신 딸이면 이렇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양심적인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하는데 이 항암이나 수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. 예? 그래서 저는 이 수술을 해낸다고 깔끔하게 없애버리고 저도 딱 잘라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이 되고 재발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들. 그래서 이게 암이라는 것은 네 번을 제가 겪었잖아요. 그런 네 번을 겪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 이것은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이 땜질식으로 나타난 정상을 잘라내고 없애려고 이런 하는 치료들은 이 효과가 없다. 이것을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아서 가장 끝에 가가지고 절망적인 마음에서 긍정으로 바꾸고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수산을 꾸민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그 길을 찾아가니까 길이 있더라 이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은 이런 땜질식은 안 된다. 수도꼭지 표현대로 수도꼭지 물에 떨어지기는 그걸 가야 되는데 수도꼭지를 고쳐야 되는데 물에 떨어지는 거기에 물만 퍼내는 이런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인 암에 대해서 암이 왜 내 몸에 생겼고 이 원인들이 뭐고 그래서 이 원인들 근본적인 이 원인 치료 이 치료를 하면은 암은 더 이상 크지도 않고 줄어들고 어떨 때는 없어질 수도 있다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가장 이 우리가 그 자연의 일부지 않습니까? 이 인간도 우리 여기 동식물들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음식들 먹고 걱정 없이 살고 운동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살다 보면은 건강해지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이 암이 걸리게 된 우리들이 보면은 아 욕심도 많이 내고 일을 해야 되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먹이 활동할 때 너무 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몸이 망가지고 또 경쟁을 통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 이제 도회지 생활 제가 시골에 살 때의 그런 생활들과 시골 사는 사람들의 이 오래된 이 TV나 이런 데 다큐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90, 100살 됐는데도 늘 웃으면서 밥 한 그릇 그냥 반찬 한두 가지로 이렇게 하면서도 장수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런 거슬 모습들이 떠오르더라 이거죠. 아 그래서 야 저런 생활들을 하면은 언젠가는 내가 지금은 병들어 있지만은 그런 생활로 돌아가면은 이 암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. 그래서 해가 뜨면은 일어나고 해가 지면은 잠을 자고 이런 그냥 이 원시 생활 자연의 생활 기본으로 돌아가는 생활 이런 생활로 내 몸을 전체적으로 바꾸자 이러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이었는데 이러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에
몸만 이 시골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, 한다고 해가지고 자연으로 돌아와서 그런 생활을 한다고 시간 맞춰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. 그래서 뭐냐면 몸에 앞서서 내 이 생각들을 모든 것을 바꿔야 되더라 이거죠. 예? 여기서 이제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자, 암은 불치의 병이 아니다. 죽을 병이 아니다. 이런 이 공포스러운 우리가 그동안에 이 일반 사회에서 세뇌되어 온, 저는 세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그런 인식들, 상식들, 이런 것들이 전부 옳은 건 아니더라 이거죠. 그래서 예,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정신, 암도 고칠 수 있고 내 안에 내가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것을 이것을 근본적으로 내 생각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거죠. 예? 그래서 암은 나을 수 있어.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거죠. 의외로 그렇게 살아서 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너무나 많아요.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못하고 블로그를 못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의외로 이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죠. 예? 근데 여러분들이 대하는 것은 TV에 나오는 인터넷에 나오는 이런 이 책에 몇 명이 썼는 이런 것들로만 보고 지금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죠. 예, 거기에서 첫 번째 오류가 있다 이거죠. 그래서 얼마든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일시적이다 이거죠. 예를 들어 저는 현대의학적인 치료는 수술 한 번 정도 간단한 요 시술 같은 거 요런 거 임시방편으로 살짝 떼내는 거 큰 덩어리를 떼내는 거 그러나 이 잔존함들은 쭉 남아있다 이거 작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면역력을 키움으로써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지. 그래서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은 이 생각부터 잘못됐으니까 내 생각부터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은 내 몸이 행동이 바뀌는 거거든요. 행동이 바뀐다는 것은 내 세포들이 모든 것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. 야, 그래서 저는 이 근본적인 이 생각 바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. 아, 나는 살 수 있다. 병원에서는 마지막이라 그러죠. 6개월 1년이라고 그랬지만 나는 살 수가 있다. 응? 이런 생각을 하고 희망이 있다. 그러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서 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활들을 실제로 그것을 내 생각과 내 몸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생각이 있어야지만 이 행동으로 몸이 오거든요.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가더라 이거죠. 그게 영향이 가더라 이거죠. 장기라는 것이 우리의 몸에 있는 오장육부고 뭐고 모든 것들은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? 그러면 결국에는 내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이 뇌에서의 생각들이 그 세포 하나하나에 다 전달이 되는 거죠. 예, 그 암세포도 마찬가지예요. 예? 예,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바꾸고 근본 원인 치료를 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생각부터 바꾸는 그런 이 짧은 이 열흘간의 이상구 박사님의 그 세미나였지만은 그 열흘만에 그 종양 수치가 반으로 떨어지는 이런 결과들을 본 거예요. 그러니까 더더욱 확신이 생기고 그때부터 오직 이 길밖에 없고 이 길로만 가야지만이 나는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오직 한 길로만 갔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현대의학적인 치료로 간단하게 수술로도 긁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고 전혀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기회들이 다시 한 번씩 온다 이들어 이러더라 이거죠.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 근시안적인 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만이 암은 나을 수가 있다. 그래서 하루 이틀 살려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은 20~30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근본적인 체질 변화 원인 치료 이것을 해야 된다. 이 원인 치료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안에 있더라고요. 내 생각이 바뀌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거죠. 그래서 이것을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.
어? 그리고 만약에 그런 믿음들이 안 간다 이거면은, 어?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하는 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그것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.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야. 응? 근데 질문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짧은 지식들 그걸 잘 써놓은 이런 이 논문 이 딱 논리적으로 딱 보면은 이 논문들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무엇을 먹어야 됩니다. 이것은 왜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이런 저기 부작용이 있는데 이래 이렇게 하면 낫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거 읽으면은 이거 먹으면 다 나올 것 같아. 응? 근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식물이나 식품이나 이런 약은 없다 이거죠. 응?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암을 진정으로 치유를 한다 그러면 치료를 하고 행복한 삶을 20, 30년, 30, 40년을 남은 생을 진짜로 살라 그러면은 당신의 암의 원인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 원인들을 제거를 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 건강한 삶을 살던 그때로 돌려놓는 이런 생활들을 하면은 암은 급작스럽게 커지지 않습니다. 갑자기 환경만 바뀌면 암은 그냥 움츠러들어요. 예? 이런 그 논문이 있어요. 암세포와 이 정상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보관을 한 거예요. 그런데 이 정상세포는 잘 안 죽는데 이 암세포는 조금만 습도가 높아도 조금만 온도가 높아도 이래도 환경이 조금만 바뀌다 죽어버려가지고 이게 실험을 못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의 이 결과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몸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 암세포는 죽거나 움츠러들고 지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. 그러면은 내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이러면은 암세포는 자동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정상세포로 돌아오려고 노력한다 이거죠. 그래서 암 걸리려고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생활 습관들 이런 거지만은 암이 정상세포로 돌아오고 적을 하려고 마음먹으면은 하루아침이라 그러잖아요. 그렇게 하시는 분, 이 말씀하시는 분 너무나 많아요. 예, 그렇게 효과를 보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본 분들이 많다 이거죠.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은 조족치열이에요. 예? 아주 작은 이 반응 하나만 넣어보고도 저는 그 희망을 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. 믿지를 않아.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 그게. 예? 그러나 어쩌겠어요. 그분들의 선택인 것을. 예? 그러면서 저는 이런 유튜브나 이런 제 블로그나 밴드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의 역할. 제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것이 저는 이 남은 생을 사는 이 덤으로 사는 삶을 만들어주는 하느님의 저것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.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선택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인 거예요. 그래서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셔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